예, 도움을 받아서 일장 성명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인도하사 2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때에 분을 바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기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와 함께 임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피해서 망하리니 그 진노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5장 성가를 합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라.
작성하셔서 성강 70장을 부를 때요 붉은 막이 참 조건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는 여호와의 애덕한 수강들 아닌데 여호와 삼창을 손을 이렇게 드시고 나 하는 대로 삼창을 합니다. 여호와의 칠대를 불러요. 나는 승리하리로다. 흙은 말이 참석하는 천리다. 말씀 번세에 천사들은 저여 들어서 하인주의 지역도 하심 단결되어 보자. 방망함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다. 소리가 지내에 하이 세여 손을 내리 서라진다 원서는 바람하게 먼지같이 한심하게 다스리리라. 하늘로서 저는 진노에 강한 번째 진행은 그의 행사적이로다. 강한 나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다. 소리 높여 흔들게 다리 채려 손을 내리 어지럽단 말이 아니라 지도마다 일어났지만 잠깐 동안 시험해 보는 주의 노력을 한다 그런 게 두려워하다. 잠깐 나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다. 소리 아프지에 나이 채워 손을 대지 철에 있는 철여라 채려오나 머리라고 지어내도 칭찬하리라. 이란 대로 갚아주신다 어리석은 주여라 나를 낫지하려느냐. 천만 나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다. 소리 높여 주시되 나이 되어 손을 가져올 그에 있는 천여라 죄를 나온다. 나이 알아주여서 칭찬하리다. 이란 대로 갚아주신다 어리석은 주여라 저를 어찌하려느냐. 천만 나이 일어나도 두려워하다. 소리 높여 주께에 다리 내려 손을 내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를 올립니다. 영혼이 서상적으로 죽었었고 저희들이 태어나서 죄만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아서 걸머지시고 율법의 엄한 법에 처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온몸이 상하셨고 아버지께 또 버림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시고 로마 정부 앞에서도 버림당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희는 내가 사랑하니 참 좋다고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세종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도 감회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흑암으로 꽉 찼고 모든 종교는 흑암에 빠져서 갈팡질팡 하나님의 응답도 안 내리는데 오늘 우리 재단의 세례를 불러서 응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택한 말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긍휼을 베푸어서 싸우니 긍휼대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동을 소관해 주시고 저들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보시고 예수님의 강하신 대응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는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보냈으니 예수님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라고 가르쳤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 혀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됩니다. 이 창조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를 다시 이 몸도 창조하여 썩지 않고 하정태에 가지 않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변화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죄인 중에 개수가 주의 중앙재단에 섰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쌍히 내게 주시고 오늘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사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는 절대 딴만 하지 말고 아버지 원하고 기뻐한 말씀 하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자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안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자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마치봅시다. 오늘 참 복된 말씀 중에 말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요. 내게, 여러분에게 건실 줬다고요. 이 말씀이 잘 들리죠?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 준 거예요. 여러분도 뭐 식당가 물건 사면 가다가 아는 사람 주고 싶으면 저희 안 줘요.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 대가도 안 기다리고 그냥 주고 싶어서 줬어. 야, 내가 줬으니까 너도 뭐 좀 줘야지. 그런 대가적인 그런 세상 사랑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원어로는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 여러분은 뺀데기 속에다 한 3일 이상 하고는 딱 졸졸 뿌려. 그런 사람 많지요? 오늘 안 왔네, 그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보다가 한번 가지지요? 그러면 끝까지 참는 사랑 하셔야죠? 그러면 진실한 사랑 하셔야죠? 펄펄 타는 불 같은 사랑 해야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사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오늘 주위를 박수 좀 많이 쳐야 되겠어요. 앞으로 설마 부를 때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흐불려요? 아니, 봄바람이 불면 너들 강변 아닙니까? 여기 성신바람 불면 몸이 움직여야 되지. 여기 뭡니까? 가장 마른 고목입니까? 고목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 타락 이후에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 보낸 종들에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약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권세를 줘서 보낸 사람이, 제일 먼저 권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개인은 빼놓고, 뭐, 개인으로서 뭐, 아벨이나 뭐, 노아나 뭐, 아브라함 다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 건세 주셨는데 나이가 80세라 자신이 없어 못 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내가 업고 가면 안 되겠나? 신발 벗어라. 네? 종 너무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 벗어야 돼요. 이래 나라 풍속이 그래. 우리 한국 풍속은 신발 신으면 거지잖아. 신발 벗으면 그래서 한국 신발 신고 신발도 아주 고급으로 비싼 놈 신고 사야지. 네? 나도 신발을 9만 원짜리 선물 받았는데 도저히 받았어. 그래서 15,000원도 하나 샀습니다. 뭐 그런데 똑같은 옷을 보니까 뭐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값싼 것이. 값이 비싼 게 무거워. 그리고 모세가 못 간다고 사양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보냈어요. 하나님 나 노인인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빨 빠졌냐? 그 임플란트 이빨 해줄까? 너 형님 있잖아. 3살 많은 아론이가 있으니까 그 아론이 얼마나 똑똑하냐? 변호사 아니냐? 그래서 바로 왕을 가서 뒤집어 버려. 어휴, 그 바로 강대국을 어떻게 내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재단의 사명이 공상당 뒤집어퍼. 벌써 이거 보면 저쪽이 보여야 되는 거요. 그게 영안이 열렸다. 영적 눈이 떠졌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요? 닫혀서요? 조금 열린 같음? 열리면은 설교 시간이 재밌고 조금 더 있으면 하는데 이 닫힌다라면요. 시간만 쳐다본다. 그 앞에 시계 이거 좀 두드려 막아야 되겠어. 자꾸 시계 돌아가는 거고 아이고 시계도 빨리 간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시대마다 건세가 나가는데요. 모세는 심판 건세인데 엄한 율법 돌로 때려 죽여버려. 쟤만 치면은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도망가 숨어야 돼요. 어디요? 도피성으로. 안 가면 살 길이 없어. 근데 선지자들은 앞으로 될 것을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빠짐없이 쫙 했는데 전부 16명이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대선지 12소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어.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일인데 종을 보내가지고 시켜봐도 시원찮어. 자꾸 쓰러지고 잡혀가고 원수님이 강하니까 그래서 끝내가서는 찾아다가 그래서 구원을 줬어요. 그래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건세를 줬어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 건세를 줬어요. 그 천국 열쇠만 따라가면 자녀 건세를 받아요. 아이고 죄인 개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 건세 받았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나는 막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새끼 맞다. 손 안 들게요? 어떤 손들까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이 150명 된 사람을 다 보면 한 자 몰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난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시나다. 손 안 든 사람도요.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1장 읽어보고요. 눈물이 나면 다음 주부터 손 드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읽고 먹고 나서요. 눈물이 나와야 사람이 중생이 된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만약에 불경을 읽고 눈물 나면 절로 가세요. 지옥 가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너무 좋다. 밥맛도 없다.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다. 그 사람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바울을 보낼 때에 어디서 어디까지 딱 하나님이 경계선을 잡아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어디서부터 성신 받으면은 이 산에서 여기서 보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여기서 내가 약속했잖아. 보순절에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선생님 보내신다고 그분이 성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영이야 육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 단체 120명이 모이는데 오순절날 불같이 바람같이 소리같이 뿡 터지니까요 120명이 막 땡글땡글땡글 뒤집어지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꼭 술집 같아. 그 120명 오시려 다락방 막아다락방이 말이요. 응? 그런데 12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한 120명 지금 되더라. 그럼 이번에 거기 오순절인데 이면적인 그 전에 1500년 동안은 만만 힘도 없이 맷빠지게 보리따만 흔들고 응? 세상이 49일은 50일 흔들어. 그게 오순이야. 오순. 50일 흔들어야 돼. 근데 성신하니까요. 힘이 안 들어. 그냥 자동으로 흔들려. 그게요. 예수를
믿고 성신 받으면요, 누가 전도하세요? 뭐, 누가 주님,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주님을 좀 합시다. 말 안 해도 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분 자동케 해서라. 요즘은 과학적인 이 문화가 발달돼서 전부 자동이다. 그래서 내 밥솥도요, 밥 됐습니다. 하면 밥 먹으면 돼. 아, 참나. 너 기가 막혀. 어떤 분이 내 밥솥을 사줬는데요. 밥 물 맞추는 거 선이 있어요. 딱 맞춰 꼽아놓고, 보다당 넣으면요. 보리밥은 45분이고, 쌀밥은 30분이라잉. 딱 맞춰놓으면 밥이 나려면, 쩍쩍쩍쩍쩍, 밥 다 됐어요. 잡수세요. 그래. 밥 아빠 먹는다. 전부 자동케 써라. 응? 뭐 자동차도 모두 우리가 쓰는, 응? 여러분 지금 혹시, 저게 있어요? 로봇도 있어요, 로봇도? 밥하는 로봇도, 청소 로봇도, 설거지 로봇도, 이거 곧 나와. 뭐, 일본 같은 데 다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여자분들 참 편하게 생겼어. 로봇도가 살포다 밥에서 밥 터놓으면 가도 먹기만 하면 돼요. 이 한국 대학생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갑니다, 응? 어? 운전수 없이 자동차 대로 가는 거요. 무인 자동차. 그걸 요구를 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눈썹 안 봤습니까? 봤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 힘도 안 들어. 그냥 그 차만 타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차 1번째가 오늘 여기 43장에 말세종의 특권이요. 크게 하세요. 말세종의 특별한 건세. 보통 건세가 아니고 최고의 큰 건세라. 계시록 11장 5절에 원하는 대로 지향으로 땅을 친다. 입에서 불이 슉 나가면 다 타 죽는다. 그런 건세가 이 자단이 있는데, 그래도 겁이 안 나는 것 같아. 겁 안 납니까? 이 강단, 일곱 별이 겁이 안 나요? 겁 나요? 우리에게 준 축복벌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도대체? 응? 어떤 물소냐, 어떤 나일강의 악어냐, 응? 아니면 공중의 독수리냐, 어떤 놈하고 싸움을 했대요?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한 마귀, 약길 맞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용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마귀 없으면요, 이 땅 올 필요도 없고요, 항상 하늘에 그냥 계셔야 돼요. 뭐, 회개 하나 맡을 거 없고, 뭐, 율법, 뭐, 기술 필요도 없고, 삼위 하나님이 항상 그분들만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만들 필요도 없고,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도 못 낳고 둘이 살면 뭐 재밌어? 둘이 서로 밥도 먹이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다, 둘이 같이 공부 먼저 가는 게 부부요? 응? 그러면 그 과정 끝나면, 그 다음 밑에 후손을 얻으면 벌써 세상 끝나버리지. 내 65세 살고 있어요. 뭐 했단 말이에요? 자녀 낳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시대에 가서도 우리 깨면 살아도 자녀 낳아야 돼요. 네? 그 여자는 애기 놓는 공장이고, 응? 그 1년에 하나씩 넘게 많겠죠? 그래야 아브라함 약속에 탁 맞잖아. 그래서 1절에서 2절은요, 무슨 건세냐 하죠? 소지가 나와요. 첫 번째 소지는 물과 불이 못당하는 건세를 주신대. 여러분 물속에서 지금 잠수 타지 않고 저 입에 맞고 통 걸머지고 산소도 걸머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요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 있다가 나올 사람 손들어 봐요. 한 시간 정도는 물속에서 물고기 같이 살 수 있다. 아무도 안 계셔? 그러면 10분 정도는 난 살 수 있다. 내가 폐의 한량이 커서 10분 정도는 내가 숨 마시고 물속에서 산다. 그래도 없어. 콧구멍 잡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딱 잡고 급한 사람은 2분도 못 가. 그렇죠? 앞으로는 물속에 가도 그냥 물고기 같이 후연죽고 산다는 거야. 또 불이 타도 불 속에서도 저라도 그런 짓만 받아도 저라도 괜찮아. 불 타도 안 타니까. 네? 장로교에서 이런 설교 합니까? 장로교에서 전도교에서 이사야 성경을 설교 1장부터 66장까지 쭉 한 줄도 안 빼놓고 합니까? 한다 해도 죽어 천국이요. 응? 목적이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이 사도 대표인데 예수님이 이루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그게 사도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계급이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내 계급이 지금 세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 손들 봐요. 뭐요? 이사가 아니야. 이사장님이야. 이사장이야. 이사야 일곱 명이지 말고 그 중에 장이 이사장이잖아. 나도 앞으로 세상 가서 이사장이 부르는요. 세상에서 그렇다 그 말이요. 우리를 인정해줬다. 아, 너희 단체도 한국에서 법인이다. 재단 법인이다.
그렇게 너한테 세금 안 받으란다. 그렇게 세일 장하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이상하죠? 그 국가의 법이 있어요. 그 물과 물이 못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원래 그 권세가 성부의 것이라요. 그런데 성자에게 준 거예요. 뭐 했다고?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가셨죠? 언제요? 부활하고? 마침 며칠 만에? 글쎄요. 4일 만에 갔는가? 40일 만에 갔는가? 40일 만에 가셨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내셨죠? 10일 만에. 그럼 40일 플러스 10은 60인가? 50인가? 50? 그래서 오순절. 54선 들어봐요. 지금 나이가 50살. 50살이요? 오늘 오순 장치이겠다. 오순. 그러면 이제 나는 7순인데 70이면 뭐 70이렇게. 그러면은 순은 무슨 순자나? 옥패를 보면 열 순자야. 열. 그래서 84살 나면 8순, 60은 6순 이렇게 합니다. 근데 5순 전에 성령이 오셨다. 근데 그 성령이 창조 후에 첫 번째 오셨는데 만민에게 처음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120명이라.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벌떡 먹던 사람이 4천명, 5천명 병원 친사 많은데 다 어디다 버리고 주님이 당신의 몸이 생명의 떡 구원인데 그 떡을 나눠줄 때는 여자 몇 명하고 남자 한 사람 그래 부활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11번이나 다니면서 야 손바닥 봐 내 못 박은 못 박힌 자리 보라고 그래 불러놓은 것이 120명이요 참 예수님 전도 좀 잘못하셨다 응? 3년을 전도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도 120명 걸렸으니 왜 그럴까요? 시간표가 그래. 우리는 1003년이 간지가 지금 언제요? 78년이요. 근데 지금은 한 200년 넘어 지금. 아마 내가 조사를 다 못하겠어. 인터넷 보는 사람이 뭐 90명, 100, 어떨 105명도, 118명도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난 얼굴도 모르겠고 누군지. 여기서 얼굴 본 사람은 오늘 한 120명 넘지요? 어? 주방장. 주방장은 인원을 파악해야 식사를 하거든. 그 식사, 그 밥을 덮어놓고 마야만 더 식은 밥을 안 내게 항상 숫자를 파악해서 한 사람한테 한 번씩 밥을 해서 그래, 밥을 맞춰야 돼. 주방장 그거 얘기하지. 곧 중노동입니다. 응? 중노동이요. 이 인원을 파악해야 돼.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재단이 필요하다. 우리 재단 시대가 열렸다. 지금 이 시대가 세일 창조다.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 언약으로 상한 갈대를 찾아와서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고 당신의 피로 발라서 당신의 유월절 양으로서의 살을 먹이고 피를 먹여서 살리는 역사는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요새 태어났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미 아버지 종으로 와서 일막을 유월절을 끝냈어요. 근데 한국에 그 천국 복음 온 지가 125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천국 곧 끝났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걸 1억 원에 샀답니다. 1억 원에. 이 정보가요. 엄청 고급 정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뒤에 복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한두 정세 가져가서 옆에 친구도 주고 여러분 읽어봐야 압니다. 그러나 이거 공중석상에서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때가 끝났다. 은혜가 끝났다. 천국복음 어디 가면 끝난다? 따뜻해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특권을 줘야 된다. 왜? 이제는 알곡을 찾아가서 잡아와야 된다. 건세로. 그래서 수를 채워라. 인맞은 수 14만 4천 3회는 내가 공중에서 너를 데리러 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나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 알고 있었지만은 신문입니다. 신문 이거 신문 이게 무슨 신문이요? 기독교 그리스도 복음 신문 다시 복음 신문 아마 이게 주간지 나도 주간지 일간지가 아니고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돼서요 지난 10월 지금 11월이죠? 10월간 다음 지난 다음 지난 달에 10월 7일 8일 양일간에 서울 어디요? 서울이 어디 보면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되지. 여기입니다. 서울이 어디요? 여기요. 근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본 사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많아 들었지. 서울 영카 넓으니까. 자, 따라하세요. 민족 대구마 운동 본부 이태희 목사가 주최하여 40여 기독단체가 후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금식기도 대성회가 열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안 줬다. 목적은 하나님이 난 끝났다. 너희들 하는 단체는 끝났다. 너 응답 받으려면 동작구 상도동으로 가거라. 그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이 그래요. 그 길가 참여를 읽어보니까요. 자, 그래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이런 40여 기독단체인데 예? 소위 보수파겠죠. 이태희 목사 알죠? 성북동에 머리 허연 목사님 만나 테리프도 잘 나와. 근데 그 사람이 대회장인데 그런데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 반응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실망감이다. 이게 무슨 뭐 극장도 아니고 이 운동장 경기도 아니고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뛰다는 하나님이 냉랭하게 있을 것도 안 되겠네. 근데 강사가 하는 말이 강사가 외국 사람이요. 자, 우려되는 현실인데 8일 강사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는 데이비드 오버 박사님이 있었다. 강단위에 앉은 목사님들을 향해 계속 회개를 촉구하면서 왜 강사가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안 되는데 이 뒤에 목사가 한 40명 한 자리 잡습니까? 그 목사들 보고 야 너 회개해갖고 성신 안 됐네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콧구멍이 시끈덕한다. 한방 맞았다. 그래서 강단위에 앉은 목사님들을 향해 계속 회개를 촉구하면서 목사님들 중 한 사람도 후교될 분이 후거될 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거 보세요. 당신들 한국교회 대표 목사들이지 너희들은 하늘로 못 가. 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 이렇게 시대의 전환점이 왔다는 메시지니까 이거 돈으로 항상 못해요. 네?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한 것도 아니고 어?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여기 이상하 목사님이 이 편집했어요. 그 설교를 그 성의 편집을 이상하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이거 써서 시키는 것 신부에 썼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우리가 가서 또 받아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 여러분 가고 다 떨어져 가만히 둬야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번 집회에 많은 분들이 대대적인 회개와 각성과 치유의 기적을 기대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도 한 놈도 안 고쳤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상암경계단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들이 와서 여와여 하고 막 이렇게 불을 지르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불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앉았다. 왜? 일법은 누구까지요? 세리왕까지. 처급은 어디까지요? 땅 것까지. 끝난 지가 125년인데 하나님이 정신이 없었는가? 어떻게 오락한다 옵니까? 125년 지났는데 예? 시대의 구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대표자 아니에요. 교단 대표 아니에요. 근데 표정들이 시큰둥. 시큰둥이 뭔 뜻이요? 한번 해봐요. 시큰둥. 시큰둥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요. 콧구멍이 찡하다 이 말이지. 한방 맞으니까. 시큰둥 했으며 참석한 성도들의 회개도 막연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케나의 예언 사역자 오우 박사님은 이분이 케나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케나 국가에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하는데 도무지 성령이 안 되니까 그 강사도 답답하잖아요. 이 강단의 목사들이 전부 도둑놈들이다. 전부 협상패냐? 전부 개연시시냐? 어쨌든 하나님이 엄따가를 하시냐? 답답하잖아요. 나도 설교할 때 여러분 졸면요. 참 힘없습니다. 응? 막
설교할 생각 안 들어. 그런데 환상을 돌면요, 기적하면 또 상처날 것 같고, 그냥 안 좋은 사람들 좀 듣기 안 됐지만은 졸기만 하는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좋은 거예요. 원래 고쇠받은 가라지가 있긴 있는 기라. 근데 가라지 꼽으면 옆에 곡쇠 다칠까봐 안 뽑고 가만히 두는 기지. 알았어요? 근데 상암동 이번 성회는 전부 가라지 뿐이야. 응? 알고 하나도 없어. 알고 하나면서 성식 오실 게인데 알았었단 그 무슨 뜻이냐? 한국교회 문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당당히 목사는 예수를 찾는데 빨간거만 붙여 앉았거든. 그게 새 정신이요? 돌아간 정신이요? 그게 쾌정신이야. 응? 그렇게 나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축복을 받았다. 과거에 교회 성장도 크게 이루었으나 지금 이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격 타락과 부도덕한 돈에 대한 집착, 포르노, 비디오, 중독 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해지길 바란다. 해결과 거룩함으로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오 목사도 사도요 사도. 이 목사도 별 수가 없어. 그 감을 못 들고 마스 주인을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나보시지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믿던 예수만 믿고 성신 오고, 회개하고, 병 고치고,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한국은 이렇게, 그런 역사가 딱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 차도 내가 알려줄게. 나 같은 게 뭐, 살았던 아버지가 숨어 있는 엘리야 누가 찾습니까? 응? 하나님 보내야, 갈매 생각이 만나지. 예? 여러분 다 가부 맞죠? 가부 집에서 안 삽니까? 뭐, 기분 나빠요? 가부라 간다고. 가부가 뭐든요? 신앙 없으면 가부잖아. 또 천연 뭐요? 신앙 없으면 천연잖아. 그 우리 예수님은 가부들 천연들이 다 내 신부대라 꼬락해지게 얼마나 고마워. 고맙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공의의 심판 받고죠. 이 왔다 갔다 찬송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아, 참, 이 말은 잘했어요. 여러분, 캐리언시지 혼합주의 종교 통합이 뭡니까? 예? 어떻게 이방 종교하고, 4대 종파의 여자들이, 오, 하나님,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 남왕이 다들 간신 보살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거는 어느 도당이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기복 설교를 한 것과, 기복이 뭐요? 하나님, 복만 주세요. 그저 내일 죽더라도 복만 주세요. 그런 목사가 한국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 옥하는 목사도 이 설교 했어요. 언제요? 재작년에, 부활절 한국 대표 설교,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제목을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놈의 자식이 죄인 됐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성도들이 책망하면 도망갈까봐 듣기 좋은 말만 성경에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또 했어요. 내가 그건 잘했다. 내 친구답다. 응? 여러분 한국교인들요. 막 몽둥이도 뚜렷해버리고 다음주에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 찾아갑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양떼 도망갈까봐 책망은 절대 안하고 그저 다 썩어 빠져도 아가지가 받아주고 받아주면서 한 달면서 낳는다 해. 그게 의사야? 그것도 의사야? 그게 의사요? 의사는 엑스레이 찍어서 속에 세균을 잡아내고 수술해서 고쳐야 되지. 근데 막이 제가 꽉 찼는데 아가지 깨면 아가지는 한 병에 좀 500원 좀 사. 저도 받아주고 가락하면 그것도 의사냐고요? 그것도 목사냐고요? 아니죠. 근데 나는 뭐 할 말 다 해도 여러분 도망가고 끝까지 붙어있게 끝까지 견딜 사람이 보기 탁해. 그만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 그래도 가는 사람들 있긴 있지만 가는 사람 등신 바보야. 응? 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응? 응? 아, 사랑하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은 그건 주님 양이 아니지. 주님이 일단 수륩밥에 이렇게 머리돌 다림줄 도장 측량줄 목표까지 다 줬다면은 인정하셔야지 같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도 물어보면 인정하긴 한테 근데 가만 속으로 이렇게 단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어디 가려고? 술방 먹으러 간대. 참외 먹으려고. 곰탕 먹으러 간대.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를 잘못해요. 기복 설교를 한 것과 교회의 신앙과 도덕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 세속화된 점, 기복주의에 편승해 대접받는 데 혈안이 돼 왔던 것을 모습을 통렬히 회개해야 했었다. 목사님들은 대접받기 좋아해요? 예? 대접받기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려면 자꾸 이렇게 긁어줘야 돼. 주시래야 돼. 아이고, 우리 권사님 1등이지. 우리 집사님이 신앙을 잘해야 소고기 항상 유지. 권사님 회개하세요. 안 하면 다이브로 가면요. 국물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접받으셨고 무조건 듣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어보세요. CTS, CBS 설교,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그걸 설교로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딱 살아도 모르겠어요. 회개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럼 다 도망가지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은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세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은, 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회개 못합니다. 이거 회개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약을 바꿔야 돼요. 만나 항생제 쓰는 것은 안 되네요. 이런 특별한 항생제가 세일 항생제. 약을 바꿔야 이 병이 낫지, 이 원죄, 이 사람 같이 낫지. 이거요, 이거 저, 갈릴리 빛으로 아무리 비춰도요, 뼈골 속에 쏙 박혀 숨어있는 원죄는 이게 약효가 안 나요. 그 조금 나는 그제도 금방 또, 그만 살아나올 거면. 그래서 마치 곡식밭에 잡초가 돋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지네? 제초제, 뿌리래, 제초제. 뿌리를 싹 말라 빠져야 돼. 그래야 변화책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내가 설교 우리 차례가 분명히 43장 맞지요. 근데 하필 이것이 그저께 나왔거든. 그저께 이게 나왔단 말이오. 그 읽어보니까 때가 왔네.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그래요. 그 목회자들이 지금 회개로 오늘 목사도 강사로 와가지고 참 진단됐지. 역사는 안 내리지. 목사들은 좀 앉아서 시커도 안 앉았지. 얼굴이 확 빨갛지. 이 부흥회가 아니고 완전히 막 살벌한단 말이야. 그렇게 뭐라 하느냐. 자, 어찌 청중들이, 목사들이 먼저 회개 안 하는데 청중들이 회개할 수 있으랴.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따라합시다. 덩치만 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제일 기분 나빠? 들보금, 순보금, 명성교회, 소망교회, 또 저 명동에 있는 저 큰 교회 뭐지? 또 영화교회.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은 콧구멍에 시큰둥하면서 덩치만 컸는데 성신이 없다는 거죠. 이거 막말이죠. 이거 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세례안까지 왔을 때 세례안이가 막 외쳤거든. 따라서 예수가 외쳤거든. 그 시대가 지금이 우리는 한란시대에 또 선지자로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덩치만 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교세와 학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여러분 서울에 목회하려면요 박사학위 두 개 세 개 가져야 목사님 들어가지요, 초청하지요. 그거 경력을 보자, 이력서를 보자 해서 벌써 뭐 고등학교 중재 때 가면요 니는 막 쭉 시골만 강원도 막 산책에 가서 막 목회하고 쫓아 보냅니다. 근데 나는 위로서가 뭡니까? 고등학교 중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일 신학교에 졸업장을 7년 만에 줘서 목사한테 졸업장이 머리가 굵어졌어요. 그게 내 졸업장입니다. 누구한테도 나는 이 부인 안 해. 세상의 학적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풀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세상의 학벌은 타락학 지식이요. 마귀 지식이요. 예? 세상에 유명한 뭐, 이름을 뭐 붙여서 무슨 뭐, 신학 대학을 만들어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지. 그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신학을 세웠습니까? 아니야. 엘리사 제자들도,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이지. 뭐, 땅, 하나님에서는 종이 교장이고 선생님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교수로 쓰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요, 지금 이 시대요. 세일 신학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러고 또 학장이 학장, 또 교장이고, 장단은 또 이사장이고, 다 가졌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이 예언서를 외칠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아이 또 얼굴이 새파란 사람은 심려지만 났단 말이야, 지금. 뭐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 쓸데없는, 왜 쓸데없어요? 오늘 엄청 무거운 설교인데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거 열 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답을 써놨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 답을 여기 몇 자 써놨어요. 내가 파자를 쳐가지고. 그 시계, 여기는 원래 사진 지워버리고 답을 써놨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물질만능, 믿음만능, 출세성공 등 세상에 누르기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삶을 강조하면 오히려 잘못됐거나 이단으로 몰리는 현실이다. 어떤 목사를 강대상에서 막 해결 외치고요. 막 야단치는 놈은 이단이요. 그래 뭐라고 친다. 막 그렇게 겁이 나서 못한다는 거요. 응? 그런 교회가 더 있어요. 그런 교인이 숫자가 적어요. 안 모여요. 가만 만나 야단치니까 야단 맞기 싫어서 야단 안 치는 교회에서도 천주교회로 많이 간대. 천주교회는 뒤에 막걸리통과 또 시간 한잔 마시고 또 미사 드리고 그냥 가면 되거든. 그 천주교회는 늘어나는데 장로교 또 야간 치는 장로교 교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암동 40여 대표 교단이 모여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민족 복음화 끝났다는 것을 내가 성경으로 밝힐게요. 성경적으로 우여금에는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유월절 피와 오순절 성령 은사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의 초막절로 육체 구원 주실 때가 되었으니 이번 성회의 응답이 없었다. 답이 나왔죠? 계시록 10장 7절 예수의 계신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작은 책 계시록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재림 예수님의 명령이시다. 너희들이 이 명령을 안 하니 예수님의 성신 안 준다. 3일 끝났다. 율법이 세례가 끝났듯이 천국 복음도 한국이 땅 끝인데 끝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 그래서 나팔이 다섯 개 분포했는데 공산당 낙관망치가 나와서 아시아를 다 때리고 사도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 없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해석을 받아서 알려주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된다. 성경적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 사건 그러니까로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어제 오늘 동일해. 율법 예수나 은혜 예수나 심판 예수나 그 예수님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가 살 길이 있으니 요 복판에 사진판에 이겼었거든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1884년 한국에 천국 복음이 왔으며 이어서 1917년 10월 17일 붉은말 공산당이 40년간 아시아를 타도했고 1958년 3월 18일부터 후시 초프의 게이르 정권이 53년간 영적 반중을 이루었으니 흑암을 뚫지 않고는 해계도 후거도 없다. 맞죠? 후거하려면요. 구를 타려면 흑암을 뚫어야 돼. 그래서 우리 15장 성가에 흑암 뚫고 나가도다. 하늘 높이 솟아오는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그래서 강단에 앉아있는 목사는 한 사람도 후보 못한다고 회개를 촉구했다. 성경은 항상 현재 사건이다. 이사야 42장 9절에 하나님이 세일을 고하는 자는 43장 같은 특권을 받고 세일을 향할 때 휴거하게 된다. 예, 설교 끝. 예? 조금 앞뒤가 좀 부드럽고 매끈하지 않지만요. 거꾸로 해도 줄거리는 씹어봐요. 맛있어. 어린애들은 요 닭 잡으면 요 가슴 상나 뜯어먹잖아. 우리 할아버지는 빼닭이 먹어. 짐승도 고기가 뼈가 맛있어. 살찌면 맛있어. 반반에 뼈가 맛있어. 그 뼈골에 칼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거 씹어 먹어야 되지. 어린애 같이 껍데기만 뱉어 먹어 버려. 영적도 마찬가지요. 성경 뼈들을 알아야 뼈들을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본문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그럼 시대마다 건세를 주는데 율법 시대는 선민권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시대만 하나님 자녀지 그 외에는 다 귀신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뭘 자랑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안 보는 새고.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변했는지 파고. 그 내보다 더 잘나서 나오러 해봐라. 그게 예수님. 내가 나왔다. 만나보자. 그래서 밤에 새고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빠졌어요? 이 땅에서 최고라는 사울이가 자빠지고 하늘에서 온 예수 인자는 망하게 망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항복했죠.
그래서 한국에 예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고마워요. 살려주시니까요. 이제 시킨 대로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알았다. 그럼 내가 성신 줄 테니까, 네가 온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이방을 외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 자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쳤구만 그래요. 언제는 율법 하지. 하루아침에 십자가, 십자가. 완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기 오고 이제는 십자가밖에 없어.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 가져야 될 장에. 그니, 여기 와서는, 하나 또 있네. 다시 연 있네. 또 계시록 있네. 이렇게 친구가 보고, 저 사람, 강신자야. 미쳤어. 세일경에 그 소리 들어야 바울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건 먹은 맛이 뭐가 있는지 그래. 안 먹고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를 칠 때 법을 정하시고, 이제 율법은 요한까지 끝났고, 세례한. 그 다음에는 은혜는 천국에 왔는데, 예수 천국에 들어가면 또 건세 떠는데 자녀 건세 주는 거예요. 자녀 건세. 성민권이 아니고 자녀 건세. 아버지 아들 관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 누구요? 땅에 사람 아버지 한 말은 그 영적으로 한 말이죠.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 보고 야 이놈 그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야 땅에 사람 아버지 하는 말 했고 또 집에 가서 아버지 성경이요. 땅에 사람 아버지 하는 말 하는데 아버지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냥 친구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니까 땅에는 없다. 이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지. 이해되면 그럼 평양가면 아바이 공목. 아닙니다. 예. 그게 자녀 건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천지가 지은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생명빛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도생이 지냈는데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건세? 자녀가 되는 건세. 건세 받았죠? 그 어떤 목사는요, 언제 받았냐? 그걸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초 받았냐? 모르겠는데, 그럼 안 받았다는 게, 네가 안 받았어. 그게 박옥수야. 그게 구원파 박옥수, 별로리 개변이야, 개변. 여러분, 육신이 태어나는 거, 엄마가 안 가르쳐주면, 엄마는 몇 시에 태어났지? 아, 그때 시계 없어, 모르겠다. 해뜰 때쯤 됐다. 그렇게 할게. 아, 그, 나도 그 해뜰 때인데, 그게 8시 반인지 9시인지 모르겠는데, 시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때에서 내가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잖아 지금 몇 시 태어나는 본다고 그 무시하면 됩니까? 내가 중생 받았다 몇 년도 받았다 모르겠다 8살 때인가 9살 때 몰라도 괜찮아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버지만 불러봐요 아버지 불러봐 아버지 그거 그 아버지 아닌 남하고 아버지가 미친놈이지 그럼 얘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럼 제일 기분 좋잖아 자식이 아버지 부르면 최고지 그럼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서 뭐 줄고 그 땅 다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께 약속했지 주실지 믿습니까? 그 언제 주는데요? 때가 돼야 양식 다 받아먹고 다 길러서 청소해서 원재 뽑아내고 소막제 지키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근데 동말에 우리 시대는 무슨 건세 주느냐 아이고 자녀 건세 받으면 되지 뭐 또 받아 욕심도 많네 아니 건세 일단 다 받아야 되지 이번에는 뭐냐 철장 건세 철퇴병기 예? 하나님의 인 심판권, 예수 신부권, 변화성부권, 그 주신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데? 42장 9절 거예요. 요 말씀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42장은 3대 역사지요. 그러면 메시아 역사는 유월절이고, 오순절 역사는 성령 역사고, 초막절은 9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9절에 보라 내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크게 하세요.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이제는 언제일까요? 이제지. 그런데 세일을 언제부터 구했다 했어요? 1975년 8월 15일 전 3년 계시록 11장에 1체대면 60일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면요. 그 일이, 그 세일이, 세일을 고하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도 비밀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너 말은. 예표 시대, 스가랴 3장, 여호수아는 예표다. 14년 동안 세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세임을 받는 것이야? 혓바닥에 쭉 빠뜨딱 들어가는 것이야? 신창조야? 발이 쭉 빠졌다가 머리가 갈라져서 침으로 찔러야 되는 거야? 그분이 혼자서 다 체험했어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일러줬어. 세일은 이런 것이야. 세임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가 생수병 갖다서 맞았어요. 8개월 성전 지을 때 힘들었고 쓰러졌는데, 예? 다 체험을 해서요. 세일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답이 나와서 예수는 등등되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세일을 고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막 하나 하나님께 심판권을 받아서 이렇게 힘이 막 푹푹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여호와가 예수라요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따라하세요.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신랑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세계교회에 대표적인 사명 있는 한국 상암동 경기장에 40개 교파 목사들이 앉아서 따부르시듯 했으니 신랑하고 반대편에 섰으니 신랑이 기분 나빠서 응답을 안 줬다. 그 말아요.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요. 나는 이래 가는 데 놈이 흘러가느냐. 이 가나카는 이제 이혼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냥 좀 다 이혼당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혼 안 당하려면 얻어놔야 돼요. 상도동으로 오느라. 여기 오면 신부 만들어줄게. 세일의 옷을 집에 입혀서 세마포로 예쁘게 집에 그래. 신부 옷, 그 세마포 세상 신부 옷도 꽤 비싸죠? 우리 결혼할 때는요, 우리 이 목사님은 500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500원. 그때 돈은 500원. 나는 4만원. 그 나도 신부 옷 있잖아요. 신부 신랑 옷 있잖아요. 그것도 미쳐나간가? 그 요즘은 드레스가 신부인데 100만원 가져가면요. 한번 빌려있는데. 그 입지 마요. 그 입을 필요 없어요. 그 입어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한복 입고, 머리 싹 약간씩 빗고, 이렇게, 그렇다가 사는 거예요. 예? 네? 뭐, 고급으로 뭐, 꾸몄다고 뭐, 고급 가정된 게 아니고, 예수가 계셔야 되지. 예수가 안 계시면요, 결혼은 무슨 결혼? 무슨 사업은 무슨 사업? 막 하는데,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한국교회가 왜 끝이 났느냐? 왜 오 목사가 왜 이렇게 야단치나 목사 보고 당신들 성도 못해요? 왜? 당신들은 세일을 모른다 이 뜻이에요. 예? 생각할 때는 잘하는데 왜 구절을 모르느냐고. 근데 그분도 모르는 건 사실. 그분도 강사로 왔지만 그분이 세일을 알아 모르지. 그분도 여기 와야 돼. 와서 세일을 구하고 43장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복에 근원인데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길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길인데 일법도 길이고 은혜도 길이고 하나님도 길인데 7대 불비다 길인데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막 대적을 크게 치는데 신부는 대적하고 선다고 공산당 신랑님 공소방님 나 사랑합시다 그것이 계시로 17장의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가는 거야. 그 짐승이 7대 머리 짐승이 음녀가 엄청 뚱뚱해. 음녀가 살이 쪄서 뚱뚱해. 그래서 이따 학교에다 곰이 말이야 북한의 곰새끼 3마리 있는데 근데 곰이 아이고 허리 아파. 야, 음녀야, 내려와. 아이고, 타고 있으니까 호사설 좋은데 내려와. 너 그 신랑이 나보고 너 잡아먹으래요. 근데 이렇게 잡으래. 껍데기를 칼로 벗기고 살만 뜯어먹고 빼다리 불러태우래. 거기 계시록 17장에 있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나 있다. 다 분명히 읽어봤다. 이 비급한 음녀야. 이 음녀, 미운 물건, 바벨론, 큰 비밀. 읽어봤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 세일을 고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이번에 상암동 경기장님을 목사야 되는데 18절 소경 켜는 거 그이들이야. 눈은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서울시의 경기도에 경기도서 오시는 분들 분당에서 경기도 또 저 대전도 충청도서 전국에서 그 대표로 불러모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못해요. 거의 다 집에서도 짓밟혀 다봤고 동네에서도 짓밟혀 다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 특채야. 특채로 뽑혀왔어요. 1등 취직이라니까요. 그래서 43장에서 야 야고방 예 너 세일 좋지? 좋지요. 그러니까 너를 다시 건쳐가지고 물속에 불속에 집어넣고 피해 것들 해줄게 하면요. 아멘 해야 되지. 그 이란 같은데요. 그런 소리 안 하던데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요. 그거 불택자야. 하여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꿀맛이 나면요. 그 사람은요. 예수 친구요.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해가 파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다.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3절 보시면요. 자 43장 3절에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줘요. 근데 39분이야 지금 시간이. 이걸 해야 돼 나눠야 되나? 해야 돼 그래도? 그 오늘 정신 조금 잡으세요. 아니면 급하게 잡숴. 급하게 5분만 다 끝내버려.
자, 3절 대전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요. 여러분 우리 수르바벨 재단이 나가면요 우리 앞에 대전 끌어다니고 슉슉슉 하면 다 쓰러져 버려. 우리 대장 열수님도 잡혀갈 때 슉 하니까 너 병정들이 다 쓰러져서 눈이 비시비시해서 정신 잃어버렸는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첫장건세란 거예요. 건세.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건세가 적어요. 중도 실복이 돼가지고 이제 엉겨서니까요 이쪽에 뜨면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요. 이게 좀 장관님이 돼. 그렇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좌파가 한 말 다 하고 대통령 욕을 하고 별 짓을 다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면요 불대나게 떨지지. 뭔지 알아요? 미친 개들은 몽둥이를 들어야 돼. 예?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 심판 권세인데 이 말씀에 가감하면 그냥 놔둬야 돼.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 많다고 교회 막자를 하잖아요. 다 쫓겨나고요. 세일만 잡은 사람은 남겨도. 그래서 제일의 역사 받고 있는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축복이라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받을 축복 세상의 사람 알지 못할 제일의 역사? 아, 제일의 진리 역사. 그렇지 나는 노인이고 그건 주일학교 학생인데 그거 내가 이렇게 5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외웁니까? 어른들 생각도 다 자꾸 헷갈리고 잊어먹는데 왜요? 나이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령이 신으로 쓰면요 그땐 청춘이지요. 그땐 소년이지요. 지금 보고 나고 백근 싹감에 지나가면 못 져요. 왜요? 못 져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요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로고 종쾌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 생명을 책임져서 네가 네 메마젤이 됐어? 그 딴 사람 불러다가 두들겨. 예? 예? 내가 메마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가 또 죄졌네. 그럼 공이기 때문에 야 구수야 이놈아 네가 좀 맞아봐. 대신 때리는 거야. 복 받았죠? 옛날 대감들은요 죄를 지도요 임금이 막 메마지면요 몸쪽을 그냥 내가 돈 열돈 다섯 개 줄게 네가 꼭 궁쟁이 같이 맞고 오라고. 그래서 그게 그가 막 매품 알아요? 매품 해봐서 돈 받고 매품이다.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것을 대신 구수사람 잡아다 때리겠대. 그만큼 우리를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따라하세요. 두루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 출발이 어디요? 동방. 그럼 여기 동방 맞죠? 동방 땅 그 어디인가? 여기야. 그럼 서방은 저쪽이죠? 야베장막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 떨고 동방 사람에게 시림하면은 60장에 빛을 가르면 12절에 너를 안 생기면 파멸 시켜버려. 열방제물이 동방에 와. 여러분 우리나라요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외채가 많습니다.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대통령과 만나니까 뭐 그것도 안 대통령님 그 외채 걱정하셨어요. 이사에 60장 보면 이렇게 열방제물은 배로 싣고 비행기를 싣고 그냥 막 갖다 뭐 그냥 차감 받은 거 뭐 그 그냥 계약서 그냥 엑셀짝 하면 되니까 그냥 딱 물으러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요.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자 6절 읽어야돼요. 내가 북방에게 일기를 넣어라. 북방놈들은 전부 포위만 시켜놨잖아요. 이 마귀 건세, 개율 건세, 흘쳐프 거짓 평화로 묶어놨거든. 거짓말을 쓰는 새끼줄 같아. 들으면 다 떨어지는 거요. 예? 새끼줄 묶어놨다고 거기다 쓰는 새끼줄인데 거짓말 참말만 들어가면 떨어지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뭐가 이거요? 빛이 이기지. 그러니까 공산당은 100% 거짓말인데 남방의 개일기를 구라하지 말라. 그렇게 북방에서 남방으로 거짓 평화가 58년부터 53년 동안 전부 묶여있는데 동방의 독수리가 나가서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따뜻해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전 예배는 설교를 끝맞고 오후는 8절부터 기대하세요.
이 시대가 지금 은혜가 끝이 났고 환란이 지금 터지는데 우리들 여기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준비만 다 되면요 그냥 나갑니다. 형성들입니다. 19장 생각합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천하에 전파되어 이로 산 백성 된 자들아 대단하다 우리의 대중성명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이 구영사의 소리 높여 세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미래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서강건 모서 진정을 들어갈 성도에 사려던 꿈에 서서 진리 안에 주문 조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영상에 소리 높여 새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찬송하고 한 마리 절망케 할까 자석을 팔지에 물고 백마타고 돌진한 것 자유로운 평화에 성사와 승명사 이천이나 주어져 진리에 성사 잡아서 살리 은사에 소리 높여 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묻혀서 돌진하여 부르사 흘러온다 낙심 말라 기고되면서 아름답게 한식할 탕하려 하고 빛나는 수 왕권을 받게 될 전령한 수혜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전령한 창조 크게 됩니다 은사에 소리 높여 해가 부르사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설진하여 부르다 사절 한라온다 낙심 말라 이곳에나 아름답게 한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을 받게 될 열려간 수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열려간 상급 크게 되리라 은사에 소리 높여 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십발 아래 훔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할 길을 주셨나이다.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한란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여성의 통치에 왕권도 주시고 이렇게 혜택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새 언약으로 새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주님 보실 때 은혜를 거둬버리고 한란을 덮어놓고 흑암을 뚫는 사람만 후보가 되고 주님 공중의 신랑으로 만난 이 새일 창조를 아무도 모르고 있나이다. 그런데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아버지가 선구자로 쓰시려고 택해놓은 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만큼 변치 않고 아시아만 아니고 유럽까지 다 이 새일의 창조로 뒤집어 엎어서 하늘로 갈 사람 모아가지고 주님이 일곱 명의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여 변하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들 주일헌금 감사금 11조 성미 모든 일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마음 변화도 하여 연매를 맡겨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이나 병원이나 집에서나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빨리 치료를 해주소서 함께 예배하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완전한 역사가 사명을 받고 불려온 남녀 종들 심령 심령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